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안중근 장군 의거 110주년을 기념을 해가지고 효창공원, 안중근 기념관, 그리고 부천의 안중근 공원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언급했던 그 윤봉길 의사, 그 효창공원의 323 묘역 있죠. 그 중에 한 분, 이 윤봉길 의사의 기념관이 여기 양재 시민의 숲에 있어요. 시민의 숲 들어가는 길.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매형 기념관으로 왔는데, 사실 저는 아까 다른 곳을 촬영을 하고 오느라 지금 시간을 딱 맞춰 도착했어요. 시간을 딱 맞춰서 도착했어. 그 입장 마감 시각이 아마 17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네, 아직 커트라인 딱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이게 매형 기념관이 그 한 층짜리래요. 전시실은 한 층짜리래. 그래가지고 아마 그렇게 관람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거다. 그래서 이게 지금 컨텐츠가 안중근 장군 의거 110주년 번외편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제가 그 컬처삼국지 그 갔다 왔던 그 상하이 루신공원 갔다 왔던 그 번외편으로 나갈지는 제가 좀 생각 좀 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입구에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태극기가 옆으로 누워 있고, 그리고 장부 출가 생불환. 뭐 장부가 뭐 집을 떠나서 뭐 하여간 뭐 그래요. 네, 저한테 뭐 한자 해석을 의뢰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사람은 왜 사느냐? 이상은 이루기 위해서 산다.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 또 더 한층 강히 한 사랑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 나라와 결에 바치는 뜨거운 사랑이다. 나의 우러와 나의 강성과 나의 부모를 버리고라도 그 강히 한 사랑을 따르기로 결심해 이 길을 택했다. 네, 라고 하여. 자, 그러면 여기 이제 1전시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매헌의 인생은 짧고 강렬했죠. 농민 출신으로 그 3.1운동 때 원래 보통학교를 다니다가 자퇴했고, 그 다음에 그 한학을 배웠다가 결혼을 일찍 했어요. 아무래도 그때는 이게 언젠가부터 결혼을 일찍 하는 풍습이 생겼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야학을 설립하고 중국으로 가서 루신공원에서 의거를 해서 일본에서 순국하는, 네, 그런 인생을 맞이했죠. 가나자와에서 총살을 당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됐고 박열 열사 등에 의해서 유해가 발견이 돼서 봉환이 돼서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장이 지어졌대요. 지금은 국장, 사회장, 국장하고 국민장 다 국가장으로 통합했죠.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최초로 이제 국가장으로 지어졌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이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장이었죠. 네. 어쨌든. 그래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까지 수사가 됐고요. 네. 파평현 씨. 그 유명한 윤관, 그 동북구성 쌓았던 그 윤관의 28대 손, 그 17만 대군을 키웠던.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열심히 그 한문을 배웠는데, 자, 이제 파평윤 씨 가문이에요. 그래서 윤봉길 의사의 그 손주 세대까지가 있네요. 네, 그렇고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된 다음에 백범이 윤봉길 의사의 가족들을 찾았죠. 그렇고 원래 그 덕산 공립보통학교, 아마 거기도 지금 학교 역사가 아마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근데
3.1 운동 때 이제 일본인 교장이 그 뭐냐 수업에 학교는 이제 휴교를 들어가요. 왜냐면 3.1 운동 직후에 일시적으로 학교가 집단 휴교에 들어가서 그때 유관순 열사도 네 고향에 내려갔었죠. 천안에 내려갔었죠. 이제 보통 학교를 자퇴를 하죠. 자 초등학교를 그만둬. 네. 그러면 한국신민학교가 되잖아요. 나중에 그 보통 학교가 국민학교가 되는데 네 한국신민학교에는 가지 않겠다. 그래서 1919년에도 유학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아 그 세대를 이어가는 유학자들이 있어서 그 거기서 이제 한학을 배우게 되지. 근데 이제 좀 트여 있는 세대다 보니까 한학도 배우고 새로운 사상도 배우고. 네. 결혼은 좀 일찍 했어요. 자. 여기 계속 동영상이 나오죠. 저 때는 교사들도 칼을 차고 있었어요. 네. 그렇고. 근데 이제 교육을 하게 된 계기. 무덤 주인, 무덤은 묘표를 못 찾은 거야. 그래서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1930년대 중국으로 망명하게 되죠. 저거 애니메이션 되게 웃긴다. 자 그리고 북조명신록. 그러니까 이거는 읽은 거예요. 쓴 건 아니고. 그리고 여기는 윤봉길 의사가 한학을 배워가지고 시를 쓴 거야. 아무래도 이제 그 한학을 배웠으니 뭐 보통 글 공부잖아요. 한학은 글 공부해서 글을 쓰잖아요. 초등학생 때는 생활이 오픈들. 그리고 접장을 했다. 당시 접장이라면 뭐 동학의 접장 뭐 이런 거 있었을 텐데, 네 종교는 다른 종교였죠. 그렇고 안중근 장군과 마찬가지로 윤봉길 의사도 유목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살이 되니까 그 유학자 성주록이 너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니 세상에 나가서 더 깊은 공부를 하라. 이제 자기의 호가 이제 성주록의 호가 매곡이에요. 그리고 그 성삼문의 호가 매주커인데 성삼문이 윤봉길의 그 롤모델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매헌. 그래서 호가 매헌이 됐어요. 19살 때 호를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농민 독본까지 쓰게 돼요. 그래서 그 1권은 여기 없네요. 1권은 이제 언어편이고 2권은 이제 뭐 예절, 인사법, 뭐 그런 계몽, 뭐 약간 일종의 도덕 교과서. 그리고 3권은 이제 농민 앞길, 뭐 윤리와 사상,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저 때는 이제 그 새로 쓰기가 좀 보편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글씨를 오른쪽부터 읽어야 돼요. 조선 지도 해가지고, 그, 함경 북도, 함경 남도, 뭐 이런 식으로. 그, 저 때는 뭐 경상남도하고 전라남도가 조금 좁네요. 뭐 어쨌든 뭐 비슷하게 그렸으면 된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가르쳤고, 농촌 부흥 운동까지. 그래서 뭐 목계 농민의 수암체육회, 뭐 월진의 미친 개, 그냥 뭐 개 모임도 만들고 뭐 진짜 그 농촌에서 그런 모임들을 다 한 거예요. 그렇고 그래서 이런 취지서들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토끼와 여우로 공연을 해요. 어느 평화로운 숲속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고 있었어요. 한참 뛰어놀다가 배가 고파진 토끼와 거북이는 빵을 나눠 먹기로 했어요. 아, 숨차. 저렇게 만들진 않았겠지만. 그때 어디선가 여우가 나타나서 빵을 똑같이 나눠주겠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는? 그런데 여우가 나눈 빵은 크기가 같지 않았어요. 한쪽은 크고 다른 한쪽은 작았죠. 여우는 이번에 진짜 똑같이 만들어주겠다고 그쪽 빵을 베어먹었어요. 그런데 이젠 반대로 더 작아져버린 거예요. 교활한 여우는 크기를 맞춘다는 핑계로 계속해서 빵을 베어먹었어요. 그러다보니 빵은 어느새 여우의 뱃속으로 모두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아이고야, 용태 많은 거 봐라. 토끼와 거북이는 눈물 흘며 굳게 다짐했어요. 다시는 다른 동물의 이 숲에 들어와 우리 간섭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이에요. 연극 끝!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일본 경찰이 와서 그 조사를 했어요. 네, 유치장 갔다 왔어요. 자, 그래서 1930년 3월 6일 중국으로 망명을 하죠. 이게 일단은 신의주까지 가는 기차를 탔는데 검표원이 네, 너 혹시 독립운동가 아니야? 해가지고 강제로 끌려내렸다고 해요. 선청경찰서에서 취조를 받았고, 자 이제 그 매헌이 그 뭐냐 저기 예산 출신, 그 예산 그쪽에서 그 살았다고 하죠. 여기는 옛날 삽교역이고요. 지금의 그 장항선 삽교역은 자리를 옮겼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편지도 쓰고. 아이고. 차마 마시지 못하고 간다고 하죠. 자. 근데 이제 만주사변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국제연맹이 만주국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일본은 국제연맹을 탈퇴해버리죠. 그리고 그 뭐냐 일본인의 그 습관과 문화를 익혀서 그 약간 어그로 작전을 끄는 거죠. 그 좀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일본말도 엄청 잘했다 그래요. 그 임시정부 그 요원들이 의심할 정도로. 그래서 좀 여기서 이제 상해에 갈 여비를 마련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상해에 가서부터는 저기 제2 전시실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제2 전시실에서는 이제 그 상하이에서의 그 윤봉길 의사의 활동을 이제 찾아보게 돼요. 나의 철권으로 저걸 즉각 부수려 한다. 그리고 네, 이렇게 상하이의 첫 발을 내딛죠. 상하이의 첫 발을 내딛고 여기 상하이 황포탄로는 가봤죠. 4월에 갔었죠, 내가. 그때하고 근데 건물이 요거는 거의 비슷해요. 요거는 거의 비슷하고 요 자리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요 자리는 이제 그 뭐냐 김익상 의사 등이 그 총격 의거를 했던 그런 장소죠. 그래서 이때부터 백범을 만나게 돼서 그 한인 애국단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한인 애국단이 1931년에 조직이 되는데 1932년 1월 이봉창 의사가 도쿄에 가서 일본 왕 히로히토한테 폭탄을 던졌는데 이제 성공을 못하죠. 그리고 이제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은 뒤에
10월 10일에 이치가 연구소에서 승국하고 그 뒤에 연봉기를 사가 승국해요. 그리고 이제 아들들에게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그리고 청년 제군들에게. 그리고 홍콩공원. 지금은 루신공원이라고 불리고 그 지하철이 그 홍콩 축구장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백범에게 쓰는 시. 여기가 이제 상하이 행적지. 되게 뭔가 복잡해. 자, 근데 이제 이봉창 의사의 의거를요, 중국 언론에서 불행히도 실패했다라고 보도를 하는 바람에 일본이 그거에 대한 목소리로 상해 사변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제 그 승리 축하 파티를 4월 29일 천장절에 한다고 하니까 이제 윤봉길 의사가 일망타진하겠다. 근데 원래는 상하이 사변 때 일본군 모기고 폭파 계획을 참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일본이 전쟁을 끝내버려. 그래가지고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때 의거 결의는 위임을 받고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인내국단 입단 선서식을 하고 이때서야 입단해요. 입단하자마자 바로 그 사진 촬영하고 그 이제 유서 쓰고 그리고 이제 사전 답사하고 그 백범하고 식사를 해서 뭐냐 지하에서 다시 만나자. 저는 이제 다 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1949년에 만나죠. 그리고 기미가요 합창이 끝날 무렵 도시락은 내려놓고 수통을 던져요. 원래 도시락은 하나 더 던지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미처 못 던지죠. 그래서 노무라 중장은 오른쪽 눈을 실명하고 우에다 중장은 왼쪽 발 절단 스게미스 주둔공사는 오른발을 절단 그리고 시라카와 대장하고 거르민 단장 가와바다는 그 자리에서 죽고요. 예. 그래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죠. 자, 이제 어록들 중에서 이제 점점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죠. 오늘 이 자리에 섰다. 그리고 자, 여기는 1초 동안 눌러주면 뭘 틀 수가 있나봐요. 한번 눌러볼게요. 셋, 둘, 하나, 펌프.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아, 그럼 저 이거 보고 갈게요. 네, 이거는 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되나, 각도는? 나의 철권으로 적을 즉각 부술이다. 수통, 투척. 비가 오진 않았을 텐데. 셋, 둘, 하나. 난리가 나죠. 그리고 여기서 윤봉길 의사가 잡히죠. 비록 나의 가사가 조선의 독립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 할지라도 조선 민족의 각성을 촉구하고
얻어맞고 잡히죠. 조선의 건전을 알릴 수 있을 것이다. 끝났네요. 네, 여기 방에는요 사색의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뭐 휴게실 겸 네,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렇게 동상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를 나가면요 여기 이제 폭탄에 대한 그 폭탄에 대한 그 설명들이 있어요. 행사장 안에 매점이 없으니까 도시락과 물을 지참하라. 그래서 몰래 부탁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이 폭탄이었어요. 그래서 폭탄을 이걸 설계를 해가지고 성공을 하죠. 자, 그리고 그 이제 중국 국민당이 이 사건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지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5월 9일 그 상하이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체포하기 시작하니까 김백범이 이제 5월 9일에 그 성명서를 발표해요. 나 김구가 시켰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는 상하이 파견군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를 받죠. 네. 참고로 이때 한국인들 막 체포하는 과정에서 도산도 4월 29일 그 윤봉길 의사 의거일에 체포가 돼버려요.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갔다가 체포가 됐다고 하죠. 네, 여기 형틀 때도 뭐 여기 1초 동안 누르면 그 순국 당시에 그 형틀 이걸 화면으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예산에도 그 내형 기념관 있는데 예산에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그쪽은 이제 장항선이 다니니까 장항선 정도는 부담 없겠지. 이렇게 보고 갈 수 있네요. 상하이 의거 후 체포가 됐죠. 11월에 사형 선고 후에 그 감옥에 있다가 몰래 이감시켜서 가나자와에서 총살을 하죠. 사형 명령서. 아이고. 자, 그 이제 여기 형틀을 묶어요. 공병 작업장에서 그 시라카와 대장이 죽은 시각이 오전 7시 40분이었거든요. 네, 그 시각에 맞춰서 총살을 했다고 하죠. 네, 효창공원은 제가 갔다 왔죠.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수가 되어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놓으라. 술을 부어놓으라고. 빈 무덤이 아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상하이 의거가 이제 일제 중국 침략을 저지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장기석이 중국 백만대군과 사업국민이 하지 못한 일을 조선에 한 청년이 해냈다면서 이때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적극 지원하게 돼요. 그렇고 그래서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군관학교 한인특별반도 설치해주고 결국 나중에 광복군이 창설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한중관계가 이때 다시 좋아져요. 네. 그래서 이후 이제 윤봉길 의사 등을 이제 기리는 각종 사업들이 벌어졌죠. 일본 가나자와는 한번 가보고 싶어. 이봉창 의사 관련 유적지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여기 상하이 임시정부 청산의 이 흉상, 이거는 거기 가서는 사진을 못 찍거든요. 그리고 외거 기념비, 그리고 여기 매헌 기념관이 있는데, 그 근데 여기는요, 그 실제 의거가 있었던 그 플레이스에다 만든 건 아니에요. 그 제가 그 동영상에서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일제가 유해를 암장을 해요. 그냥 가나자와에서 죽인 다음에 쓰레기 하치장으로 가는 길에다가 묻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46년에 유해가 발굴될 때까지, 네, 일본 사람들은 그냥 밟고 지나갔던 거야. 그 다음에 제일 한인 거류민단, 그 박열 열사 등을 중심으로 유해 발굴단을 조직해서 유해를 찾아내요. 그래서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백정기 의사, 유해가 부산을 통해서 도착해서 이제 6월 15일에 추도식이 열리고 서울로 가서 7월 6일 그 국민장으로 효창을 3.23에 붙이게 되죠. 나머지 한 자리는 이제 안중근 장군의 자리인데 아직 유해를 찾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 서울 운동장, 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이죠. 네. 의거 기념식도 거행하고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각종 행사들을 열어요. 유해를 발굴을 해가지고 그 찾게 되죠. 유해를 여기서 이렇게 찾아내게 돼. 그래서 발굴을 해서 서울로 이장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윤봉길 의사가 중국 국민당을 움직인 덕분에 이제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장계석이, 원래 영국의 그 처칠이 그 반대를 했다 그래요. 처칠이 반대를 했다 그러는데 그 장계석이 안 된다, 조선 독립시켜야 된다 강하게 주장을 해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였는지 윈스턴 처칠은 노벨 평화상을 못 받죠. 평화상 못 받고 이제 제2차 세계대전 회고록을 이제 자기가 이제 실각했을 때 잠깐 그 총선에서 지고 잠깐 실각 정치 활동을 쉬던 시기에 글 써가지고 그때 문학상을 받아요. 네. 그때 문학상 받고 루즈벨트는 전쟁 끝나기 전에 죽죠. 소아마비로 그 악화돼가지고. 그리고 카이로 선언. 그래서 카이로 선언하고 포츠담 선언하고. 그래서 1945년 8월에 포츠담 선언을 했고, 그래서 8월 15일에 일본이 이 포츠담 선언의 내용을 수락하는 그 항복을 해요. 그리고 이제 독립의 초석이 되죠. 결국 어떻게 보면 1920년대 임시정부의 활동이 되게 지지부진하다가 막 그때 이승만도 막 탄핵되고 막 그랬잖아. 근데 그러다가 1930년대 다시 본격적으로 불을 붙여서 이제 해방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일본이 그
중일전쟁하고 태평양전쟁에 대해서 정식으로 항복을 하고, 이 중일전쟁하고 태평양전쟁이 끝난 날짜는 정확히 1945년 9월 2일이에요. 8월 15일에 우리는 이제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면서 우리는 이제 해방이 된 건데, 정식으로 이제 항복 문서에 서명하면서 전쟁이 끝난 날은 9월 2일. 그래서 여기 문서에 서명하는데, 이 시게미스가 일본 정권 대표였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윤봉길 의사의 폭탄 의거 때, 여기에는 지금 가려서 안 보여요. 이거 반대쪽 오른쪽 다리가 잘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런 운명을 맞이하죠. 그리고 장계석 기념사진 찍었죠. 1966년에 그 윤봉길 의사의 그 아들들이 대만을 찾아가서 이제 장계석을 만나서 사진을 찍었죠. 이때는 대만으로 쫓겨갔으니까. 제2차 국공내전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건국공로훈장증이 1962년에 수여가 돼요. 우리 체험이 있는데 저는 어지러워서 안 할 거고, 이거 구글 플레이에서 그 이거 어플 받으면 VR 기계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여기 크로마키 체험 이런 건 사진 찍는 거예요. 돈 내고 하라네. 네, 여기 입단식 포토존이 있네요. 그 뭐냐, 한인애국단에 가입해보래요. 선사분을 목에 걸고 오른쪽에는 권총을 들고 왼손에는 수류탄을 들고 사진 찍기. 네, 여기서 그 찍으면 된다는데요. 네, 지금 저는 찍어줄 사람이 없네요. 그러면 뭐 저한테 뭐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니까. 여기 천추의열 윤봉길 의사 숙모비가 있어요. 그 조국의 독립을 위해 농촌 개목운동을 통한 국력 배양을 중국으로 망명해서는 백범이 지휘하는 한인애국단에 가입해서 특공작전을 감행할 것을 자원했다 해가지고 문무숙의 7명의 사상. 그래서 숭의거 61주년을 맞아서 이걸 세웠다고 하네요. 1996년에 네, 이게 제막을 했고요. 그리고 저기로 이제 가면 동상이 있어요. 그 저기로 가면 동상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만 좀 많이 걸어가네. 여기는 시민의 숲이니까. 네, 매헌의 동상. 동상 포즈가 왜 저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역시 60주년 기념으로 여기다가 세웠네요. 네, 이은희의 길이길이 우러러 보리 하면서, 네, 이렇게 세워져 있네요. 네, 저는 이렇게 오늘 서울 매헌 기념관을 이렇게 한번 다 돌아보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 이제 밤에는 이렇게 정작 전 기념관 개관은 안 하는데 밤에는 불을 켜놔요. 네, 오히려 이게 더 이쁜데? 예, 네. 이게 더 이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기서 사진 찍고 막 그랬는데, 뭐 일단 이제 양재 시민의 숲 강남대로에 있잖아요. 일단은 그 강남에 있는 곳인데 좀 여러분들 직장에서 강남에 직장이 있는 분들은
중간에 한 점심시간 이럴 때 좀 이용해가지고 좀 시간 좀 아껴서 여기 한번 좀 그 매연기념관 한번 좀 그 돌아보는 것도 좀 시간 때우는데 괜찮지 않나 싶어요. 조금 거리가 있나? 그 직장들이 많은 그 강남하고는 좀 거리가 있나? 어쨌든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번외편 컨텐츠일 수도 있고 또 독립된 컨텐츠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예산에도 매연기념관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그 트리플 달성을 하는 거죠. 그 루신공원 여기 서울기념관 예산기념관까지 그 트리플 달성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언제 달성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컨텐츠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